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방송에서 벌칙으로 자주 등장하는 딱밤 손가락에 탄력을 이용해 한순간에 빠른 속도와 힘으로 타격하는 기술이다. 상대방의 이마에 날리면 크지 않은 힘으로도 눈물 나도록 따끔한 고통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장난을 치기 위해서나 사용될 뿐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곤충의 세계에서는 딱밤을 자기 방어나 공격용으로 쓰는 생물이 발견됐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앤드류 수아레즈 교수 연구팀은 드라큘라 개미의 일종인 미스트리움 카밀, 네, 미스트리움 커밀레이, 이 아주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개미는 턱을 0초의 속도로 움직여 강력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초속으로 따지면 90m를 이동하는 속도다. 이때 충격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양턱을 벌렸다가 강하게 마주치는 식이 아니다. 먼저 양턱을 마주 대고 강하게 누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엇갈리게 만들며 충격을 일으킨다. 사람이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는 같지만 속도는 차원이 다르다. 연구팀은 단순히 근육의 힘만으로 이러한 속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인, 대화 근육이 스프링과 같은 구조를 이루며 탄성을 증폭시킨다고 분석했다. 흥미로운 것은 공격이 양날의 검처럼 적잖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보다 가볍거나 비슷한 상대에게는 멀리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거꾸로 자신보다 무거운 상대에게 썼다가는 반작용으로 자신이 총알처럼 튀어나갈 수 있다. 이번 발견은 초고속 카메라와 고해상도 3D 엑스레이의 발달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미스트리움 카밀레 영상.